경제민주화 정책을 이끌 만한 적임자라고 말씀을 해주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? 그러나 임명을 강행했다. 그것이 권력자의 인사, 권력의 메시지였다. 권력자는 본디 인사 원칙을 천명한다.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. 국정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, 도대체가? 그럼 대통령님 국정 철학이 뭐세요? 물어보면 한 10초도 대답 못할걸요. 그 얘기하고 이제 다시 말하면 나한테 충성할 사람들 내가 뽑겠다 그 소리죠. 그렇다. 이 권력자는 유난히 충직한 충성파만을 늘 곁에 두었다. 원조 친박 이정현. 대통령과 맞서고 정부와 맞서는 것이 마치 정의이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 팔아먹는 유다가 돼달라. 근데 3년 전보다 박근혜 목소리가 외침 좀 정의. 박근혜! 진박 감별사 최경환. 여당에서 진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뒷받침을 못 받고 있어요 지금. 고위무사 윤상현.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고. 신데렐라 조윤선. 박근혜 대통령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철저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 늘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어요. 나는 사람을 누구랑 일할 건지 결정하는 기준이 그 사람의 능력을 절대 보지 않는다.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진다. 근데 지금 이 최순실 사태가 다 나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할지 말지를 믿을 수 있냐 없냐 이 뜻인 것 같아요.